네가 원한다면 그 장식으로 찾아줄게. 고마워. 그런데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우리 한마디와 안아줄게. 이게 아니야. 친구야. 수아나 잠깐만 기다려. 누가 볼게? 그래. 이거 반지도 보자. 인사쇼가 여기 있네요.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근다란 좋은 학생들과 있었네요. 잘들 있었죠 학생들?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이그나시와 인사했어요. 방금 전에 카를로스가 선생님께 데려가려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났고요. 거기다가 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카를로스랑은 포함하느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그나시오도 저희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 저희 학교에서는 즐길 수 있거든요. 뭐 같이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물론이죠. 그런데 놀이는 제가 봤던 놀이는 진짜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했습니다. 이맘이니까 나쁘게 말은 알아서요. 야 화내지 마. 네가 그러는 거 당연해. 우리 다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하루만 지나면 달라져.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차분히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뭔지 알려줄게. 나 지금 충분히 차분해. 알았어. 내 말 좀 들어. 너는 애인이 필요해. 너 없지? 내 말이 맞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즐거움을 올리려 있구나. 정말 단순한 관심하다. 여자들이 그렇게 다 똑같니? 장님이나 아니든 간에. 그렇게 말한 사람은 네가 처음은 아니지. 다른 여자들도 그랬어. 바보. 그녀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알지. 걔네들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너처럼. 그 바보같은 사랑의 즐거움이 바보같은 충고를 주게 하지. 그것은 가식적인 행동이거든. 모두들 그랬지. 여자친구를 사귀어봐, 사랑을 해봐. 하지만 그 어느 그건 그렇다 치고 난 지금 가려는 게 아니라 너한테 대답하려고 하는데 내가 걸으면서 대답할 수 있게 해줄래? 그러면 생각을 더 잘할 수 있거든.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인 카를로스, 우리는 자신을 가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의 세상과 그들의 세상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거야. 뭘 믿고 그렇게 확신하지?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저항하지 못할걸? 넌 내 지팡이로 비웠는데 난 네 지팡이로 하여금 장애물 걱정 없이 건널 수 있게 해주는데. 무슨 장애물? 여긴 장애물이 없다니까? 야 네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알겠지 그나시오. 야 그러지 말고 우리처럼 물건들의 위치를 외워봐. 그럼 지팡이가 필요 없어. 나는 부딪히기 싫은데. 넌 부딪히지 않는다고 친구야. 여기서 모든 걸 예측할 수가 있어. 아 물론 네 말대로 밖에선 지팡이가 필요하겠지. 하지만 여기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질까? 알고 싶어. 이제 미가리는 나 사랑하지. 이들은 어디 거든 여유롭게 밖에 안 됐어. 그렇지. 나 스스로도 미겔린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려 하거든.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카를로스. 믿기가 너무 힘들어. 나 참 이기적이지. 너도 힘들었는데 난 너에게 내 괴로움만 이야기하느라고 마음 써지 못하네. 넌 힘들어. 그래 후아라 때문에 힘들지. 그 잘난 여우 때문에. 차라리 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힘들지 않다고? 이그나시오가 우리 팀을 다 망쳤어. 그 누구도 다 망치지 않았어. 내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지 마. 난 너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아. 내 고통과 같으니까. 후원하고 네.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나처럼. 그리고 더 힘든 것은 확실한 말도 안 한다는 거야. 솔직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둘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지. 우리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이럴 수도 없고.
난 괴롭지 않아. 넌 난 놀라게 하는구나. 그래, 난 괴로운 그 자체를 거부해. 다 모르는 소리야. 내가 후원아 때문에 힘들다고? 아니야, 난 걔 때문에 힘들지 않아. 왜냐면 후원아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알아듣겠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래야만 되고 또 사실 그래. 불쌍한 거. 너 너무 힘들구나. 울지도 못하고. 울어. 울어봐, 나같이. 마음을 털어놔. 난 울지 않아. 울고 싶은 너나 울어. 하지만 잘못하는 일이야. 너한테 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는 널 사랑하고 너에게 돌아올 거라고. 후원아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너의 용기 부족을 이해해.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 아직도 가끔은 그래, 나를 속이는 거. 근데 너 계속 그런... 그런 이근아 씨가 우리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 우리가 걔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게 걔한테 승리란 사실을. 우리 이근아 씨한테 그 어떤 승리도 줘선 안 돼. 그 어떤 승리도. 그래도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서로를 동정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만 있어도 안 돼. 이근아 씨요! 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난 너의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아직 여기 있었네? 내 동네 졸리지 않았어요. 좋은 밤이다, 팔로스. 안녕하세요, 돈파블로. 이그나시오는 잘 알았니? 그런 것 같아요. 잘 됐다. 안 그래도 이그나시오 때문에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거든. 부탁드리는데 한 대만 줄래요? 그래, 팔로스. 이건 이제 더 이상 어린애의 장난이 아니다. 응?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아주 심각하단다. 너는 한 명의 사람이 백 명의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당신이 모르는 일이 더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복장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래? 옷을 다림질하러 보내지도 않고 이그나시오처럼 넥타이도 매지 않아요. 아마 이그나시오는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니겠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간이 부족할 텐데. 칼로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응? 칼로스? 아, 죄송해요. 뭐라 하셨죠? 내가 한 말은, 아니 어떻게 이그나시오 혼자서 그렇게 많은 안목 보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라는 거지. 아니 그들이 빛에 대해 뭘 알아? 어쩌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걸 수도 있죠. 오, 그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제가 보시는 걸요? 많은 아이들이 신경을 도치되었어요. 그러나 이그나시오 이게 혼자가 아니에요. 이그나시오 씨를 하나 뿌렸는데 그게 가지를 뻗어 의심없는 많은 추종자가 생겼어요. 아니라고요! 아니지, 사실이 아니지! 내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야. 나 다른 말 할 생각도 없었어. 그게 제가 감사할 일이에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불쌍한 이그나시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네. 뭐라고요? 그러나 진정인 칼로스,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니요, 그게... 아니, 알아, 알아, 사실이 아닌 줄!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말로 하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리고 학교가 최우선이잖아.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학교를 위해서라고, 안 그래?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애쓰지 마세요. 아니, 네 개인의 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뭐라고요? 학교는 적을 가질 수 있어. 사람들이 사랑의 적수를 갖듯이. 나는 마음이 흐르지.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선생님의 그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곳엔 아무런 범죄도 없었어. 사랑에 의한 범죄도 없었고. 칼로스, 너는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구나. 후아나의 동정조차도? 후아나는 그 해픈 감정부터 고쳐야 돼요. 칼로스. 왜요? 자신을 좀 편안하게 내버려두면 참 좋지. 아니요, 그만 하시라고요. 불가능한 고백을 받아내려고 지레짐작 하지 말자고요.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기민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 자신이 없으시니까 저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려는 거예요? 나 너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